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궁지에 몰리자 대통령을 깡패라고 언급하는 등 귀를 의심하게 할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제 PJ파와 쌍방울 김성태 등 조폭 출신들과의 연루설이 끊이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깡패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원 김준영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강원도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디서 살았냐면 그 강원도 원통에 군에서 3년 가까이 군대 생활을 하고 병장으로 제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강원도는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어떤 그 든든한 지원군이자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접촉 지역이어서 북한의 위협을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햇볕 정책과 평화 정책 뭐 이러는 미명하에 북한의 호전성에 대한 의도적 무시 그리고 북한의 평화 의지에 대한 환상적 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온 국민이 거기에 속았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북한 핵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놓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송두리째 유린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궁지에 몰리자 대통령을 깡패라고 언급하는 등 귀를 의심하게 할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제 PJ파와 쌍방울 김성태 등 조폭 출신들과의 연루설이 끊이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깡패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회피하기 위해 방탄국회와 장애투쟁을 벌이는 걸 보면 법의 이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걸 감내해야 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법적 존재입니까?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순간 민주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부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